방금 민주당 의원께서 중요한 팩트를 체크를 해주셨어요. 비서실장님께서 증언도 하셨고 지금 지방선거에 공관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접촉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무슨 공천 청탁 받은 거 없다고 확인해 주신 거죠? 그 당시 공관위원으로 천하람 의원이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민생을 챙기지 않고 야당에서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의 밤 개최했었고요. 지금 계엄 운운하면서 장애 집회하겠다고 하고 있고 오늘 또 녹취록 반복해서 틀면서 사실관계가 전혀 확정되기도 전에 탄핵 사유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거리로 뛰쳐나가 장애투쟁을 할 거라고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게 뻔한 술수기 때문에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거든요. 이제 녹취록 하나 틀어놓고 이제 오늘 보도 보니까 대통령의 헌법상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헌연대도 발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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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당선 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재판이 확정돼서 대선에 못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조기 대선을 치르자고 한번 꼼수를 부려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들께서 여기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 달리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임기를 달리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헌법의 기본 체계 중의 체계입니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전유물도 아닌데 대통령 임기 갑자기 단축 2년 하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또 녹취록 계속 반복해서 틀고 계시는데 이 정도 단편적인 녹취 내용이 공천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야말로 이미 끝난 것이고 바로 기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법사위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변호사랑 대화하는 녹취 파일을 튼 바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이 짧은 녹취록보다 훨씬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사 간 은밀히 대화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고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고 재판 로비를 했고 변호사비 대납했다라고 딱 되어 있고 또 이화영 지사는 진정으로 그 폭로를 두려워해서 진정으로 무섭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면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하면서 수많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별다로 이 달리 재산이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오는 것이거든요. 일반 국민이 어떻게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이렇게 재판을 오래 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조차도 저 녹취록이 있다라고 해서 뭐 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가 무엇을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녹음 파일만 있으면 사실관계 다 확정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부터 바로 기소하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이 관련자들이 전부 분쟁 중에 있고 다 말이 다르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신빙성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명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늘 이 얘기밖에 안 하시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공천과 관련된 문제예요. 물론 국민들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당의 민주적 체계가 서야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민주적 체계는 훨씬 더 망가져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걸로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이 지금 버젓이 몇 년 전에 1970년대도 아니고 당대표 뽑을 때 동봉투 뿌려서 그 뿌린 사람이 윤관석 전 의원이 어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홍익표 민주당 당시 원내대표께서 당시 민주당 내부의 여론조사 업체를 못 믿겠다라고 여론조사 업체 바꿔달라고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이게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은 지금 일방적으로 이 녹취록 하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걸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는 뭔가 정확히 증거관계에 대해서 확정되고 나서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통으로 개입하고 울산경찰청장까지 개입시킨 사건이야말로 진짜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내로남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아까 대통령 취임 전날에 수많은 전화 받았고 정황상 취임 전날이니까 많은 전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전이에요. 짧은 전화이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에서 대면 보고받고 해외 출장 가서 며칠간 같이 있으면서 골프 치고 표창장까지 준 사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통화한 사실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도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정책실장님, 저희가 특검 탄핵만 반복하면서 국회가 허송세월 중인데 저는 어떤 정치적 이슈도 민생에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폐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이 국감 때문에 또 현실적이지도 않은 탄핵 특검 얘기하느라고 또 계속 밀리고 있어요. 저는 금투세 폐지하고 또 증시 부양책 확실히 서야지 확실히 세워서 시행해야 우리나라 경제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1,400만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전하게 경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세금 체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조속히 폐지를 국회에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